광장에 모인 분들뿐 아니라 사실 전 국민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1980년 5월의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한 광주 사람들은 더 그랬습니다. 광주 5.18 민주광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정진명 기자. 지금 나가 있는 곳이 옛 전남도청 앞이죠? 네, 이곳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이 신군부 계엄군에 맞서 최후의 항전을 벌였던 곳입니다. 44년 전 일이지만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어젯밤 국회 위로 헬기가 날아가거나 총든 계엄군이 시민과 대치하는 걸 보고 그날의 악몽을 다시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밤사이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해제되기까지 특히 당시 희생자의 가족들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사실 어제 그 공수 부대원들 특전사들이 국회 난의방을 보고 80년 또 생각났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싶어서 정말 잠을 한숨도 못 자고 고통의 시간을 정말 저희가 보냈습니다. 네, 지금 시민분들이 꽤 많이 모였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습니까? 날이 추운데도 1,000명 넘는 시민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습니다. 어제 계엄 선포는 헌정을 유린한 내란이라고 했고요.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면서 대통령도 해제 선포를 하긴 했지만 이대로 끝까지 믿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일도 없도록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지금 저희가 광화문과 또 광주를 가봤지만 사실 이런 집회 전국에서 열렸죠. 네, 아침부터 이 시각까지 곳곳에서 크고 작은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전국에서 동시다발적 사람들이 모이는 건 박근혜 탄핵 정국이 이어졌던 2016년 이후 8년 만입니다. 부산에서는 조금 전부터 윤석열 즉각 퇴진 시민 대회가 열리기 시작했고 다음 주까지 매일 이어질 예정입니다. 대구에서는 오늘 오전 시민사회와 노동계를 중심으로 기자회견이 잇따랐고 저녁부터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강원과 울산, 대전, 충남, 경남, 창원 등 전국 주요 도시 광장마다 종일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JTBC 정진명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